형 아니면 주말 씹는 하모니카. 그럼 혼자서 저쪽 넌 저쪽 방에서 난 여기서 할까 그러면 저쪽에서 혼자서 얘기하고 있어. 혼자서 계속 하모니카 하고 있어. 그냥 거기서 아 형 형 형 형 방 형 더우 씹냐 하모니카. 어 그게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우,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 주스. 야 그래도 다 정리 다 했어. 그래도 착해 안 착해. 아, 착해. 그래서 공식 웃음 채찍입니다. 박준영 씨가 나오셨는데 아, 라스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려는 깜짝 소식이 있으시죠? 아, 둘째 생겼어? 아이 둘째 가만 맨 우리 나이에 둘째 어렵잖아. 어 왜 됐는데 됐는데 왜 여기 있잖아. 어 했네. 했네가 뭐야 했네가요. 했네. 됐네를 해도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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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나 됐네나. 그러니까 영어로 메이드 했으니까. 근데 워낙 또 이제 금슬이 좋으니까 이제 둘째가 생긴 전에 둘째는 아니고. 아, 둘째 아니고 어. 이 완전체 G.O.D가 공연을 하게 됐어. 아. 이제 앞으로 GOD 할 때는 다섯 명에서 할 거고 12월 9, 10, 10일 잠실에서 그리고 또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앤 크리스마스 데이. 아 근데 여기 있잖아 GOD에서 정말 나이도 제일 많은 사람이 홍보도 제일 열심히 해. 맞아. 아, 이럴 때 이제 해야지. 그런데 이거 편집될 거야 분명히.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 이게 왜 편집이 돼? 아, 역시 MBC My Best Channel. 네. 자, KCM. 아, 예. 요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까. 예. 예 작년에 좀 이 분의 안막에 좀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예, MS 전업이. 네. 살짝 거 위에 좀 거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빠지기 전에 그냥 안 가리고 다닙니다. 아, 그냥. 맞아. 그냥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냥 어. 받쳐냅니다. 저도 공연을 해요. 11월 5일, 6일 날 이제 좀 작게 단독 공연을 하는데 그리고 뭐 행사. 행사. 어. 그리고 행사 겸 사회자 하면서 행사. 아, 그래? 네, 아, 그런 것도 해요? 하지 마. 네, 1타 와, 2피로. 하지 마요? 아, 그래서 우리 이따 저 행사장에서도 하모니카 불지? 네, 요걸로 인사로 한 10분 먹고다가. 근데 저도 이제 할 때 안 할 때 다 이렇게 눈치껏 하거든요. 눈물 좀. 그래서 좀 먼저 얘기해줘. 아, 한 번만 더 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막 하면서 아니, 요걸로 예. 그 행사장에서 그 해꽃 보고 싶다고 이렇게 크롭티 같은 거 입으라는 거야. 공 같은 거. 굉장히 행사의 절정인데. 해꽃 공개 200 추가 뭐 이런 거 없어요? 고민은 해보겠지만 네. 보는 사람들이 많이 화를 많이 낼 것 같아가지고 아니, 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얘 배꼽 봤어? 아, 봤지 아, 지금 아니지 남아있지 남아있지 남아있는데 예전에는 좀 그래도 크기가 적당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커졌어 너무 이렇게 해바라기가 됐구나 진짜 약간 느낌이 예전에 조그만 꽃인데 이제는 폈어 네. 오케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보면 이제 많이들 놀래실 수도 있어요 그래 그래 아유. 두 사람은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어요? 18년? 네, 18년, 18년 정도. 18년 되죠. KCM 한 2000 몇 년도에 데뷔했지? 2003년도 데뷔했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알고. 예, 예, 예. 그때 왜냐면 이제 태우 친구거든. 네. 태우랑 태우 이제 그 똑같은. 아~ 태우랑 워낙 친한 친구다 보니까 GOD 형들이랑은 자연스럽게 좀 친하게 됐죠. 그때는 얘가 어려워했지. 왜냐면 맞아. 그 당시에는 나는 벌써 30 몇 살이고 얘는 그 해봤자 뭔지 20살. 어려워갖고 조금 좀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조금 태우랑 비슷한 게 빨리 친해져. 아~ 빨리 친해지고. 잘 맞아요, 형이랑. 어, 그지? 네, 잘 맞는 네, 것 같아. 네. 그런 그 유치한 감성을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둘이 되게 첫인 같고. 그러니까. 박준영 씨가 특히 이제 KCM 씨의 그 첫인상이 남달랐다고. 기억나요? 아, 늦게 했지. 완전 늦게 했어. 그 당시에. 그때 머리 뭔지 알지? 이렇게.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샷스가 배꼽까지. 맞아요, 맞아요. 급했던 알죠. 그때 보고, 와, 얘 좀 늦게 하네. 그런데 늦게 그 반면으로는 되게 좀 순수하고. 아, 그래갖고. 아, 처음 봤는데도 꺼리낌없이. 아, 그러니까 미국 욕을 먹었어요. 아, 그죠? 약간 감탄사를 거의 다 욕으로 하니까. 어, 미국 욕으로. 저는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 아, 저 건달이구나, 저 미국에서. 약간 미국에서 약간 좀 무서워. 네. 저를 그렇게 썩 이렇게 막 각각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냥 뭐 태우 친구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그때 아마 형 안 지 10년 됐을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형이 태우랑 녹음실에서 이렇게 모셔놓고 형 이 태우 창모 노래 한번 들어봐. 해서 형이 아, 처음 제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제 노래 듣더니 살짝 좀 놀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노래 잘하는 거. 이렇게 노래를 해? 그러더니 자기 되게 놀랬다고 그때부터 제가 형이
더 조금 더 가까워지고 형을 조금 더. 그래, 왜냐면 솔직히 생긴 것만 이런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게 높고 가늘어. 가늘어요, 맞아요. 되게 가늘어갖고 나도 그게 빠져들게 되더라고. 아, 네. 노래 잘하고 그리고 또 그냥 옷만 이상하게 입지. 솔직히 착하더라고. 그 문신 맨 처음에 보여줬을 때 난 진짜 토할 뻔했어. 그 보고 싶지도 않은데 뭔지 아시고. 요새는 바지도 요새 내가 우리 결혼식장을 어디 갔었어. 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얘가 축가를 부르러 간다. 옆에서 이렇게 서있어 딱 봤는데 바지가 여기까지 찍혀 입은 거야. 배바지처럼. 아, 배꼽 보일까봐?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자꾸 열면 배꼽이 보이겠네. 자꾸 열면 그 문신이 여기 딱 하면 자꾸 열면 문신이. 아, 나를 커버하려고 그렇게 입었는데. 왜냐면 보니까 옛날이었으면 이 부인에게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지금 찍혔으면 자꾸 이러면 브이넥까지 보였을 거야. 브이넥하고 배꼽하고 문신 세 개! 삼촌! 나름 있잖아. 통찰력이 있어. 정말로. 근데 깜짝 놀랐어, 진짜. 여기까지 찍혔어. 아, 근데 그렇지. 그거 떠나갖고 애는 되게 착해. 맞아, 착해. 배꼽 떠나. 아, 좀 착하다 보니까. 병 주고 약조해야지. 항상 마무리는 착해. 그런데 박준영 씨. 첫인상이 느끼던 KCM에게 어떻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지. 내가 마음을 연기하고 얘 샷스를 확 열었는데 샷스가 확 열려있는데 어쩔 수 없이 빠져들 수 있지. 진짜 거짓말 하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를 여기까지 열었어요. 여기. 목걸이를 금목걸이였는데 그게 배꼽에서 딱 들어가 십자가가 딱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문신이 딱 있는데 배꼬리. 사실 좀 이렇게 좀 뭔지 알잖아요. 좀 여기 이거 되는 분들은 이거 좀 되면 한 요 정도까지는 내려. 아, 근데 이런 거 다 떠나갖고 착하고 어차피 착해. 착해. 자, 박준영 씨. KCM을 가장 극혐하는 순간이 있었다고요? 아, 그냥 아재 개그. 그리고 이거 하모니카 이런 거. 아까도 막 스트레스를 스트레칭이라고 그러고 막. 밤에는 쌀쌀 보리쌀이라고. 해도 둥그레지요. 아주 내가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고 있지 뭐. 이거를 그냥 이런 거를 그게 그냥 한두 번 하면 괜찮은데 뭔지 알지? 그 얘랑 촬영하러 가면은 대부분 얘랑 뭐 2박 3일 어디 가잖아. 네. 아니면 어쨌든 뭐 다 하루 종일이야. 하모니카에서 시작해서 하모니카로 형 아니 주말 심는지 하모니카 그럼 혼자서 저쪽 넌 저쪽 방에서 난 여기서 할까 그러면 저쪽에서 혼자서 얘기하고 있어. 혼자서 계속 하모니카 하고 있어. 그냥 거기서 아 형 거기 형 더우시면 그냥 하모니카. 그게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 주스. 착해. 착해서. 원래 이제 그 개그가 반복도 있거든. 예, 맞아. 반복으로 하는 거 아니요? 그냥 이게 원래 성격이 그래? 원래 의식의 흐름대로 막 그냥 그때 막 그 상황에 막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좋아. 근데 그냥 막 나오는 거 아니야? 말장난이. 반복은 어느 정도야 말이지. 뭔지 가끔씩 뭔지 알지? 한 시간 전에 하고 한 두 시간 이제 또 하든지 뭐 하는데 얘는 그냥 무한이야.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할 때 안 할 때 하고 진짜 싫으면 가끔 이래요. 적당히 했고 이렇게 막. 진짜 친하면 아니 진짜 아 그렇죠 진짜 같은데, 방송하면서 박준영에게 서운했던 점이 있었어요? 저는 그 예전에 이제 안다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가식 없이 저는 온몸을 바쳐서 끌어올려서 저는 열심히 하고 형 지켜주고 형 밥 먹이고 형 뒤에서 수발 다 들고 했는데 인터뷰 때 저는 이제 형이랑 가면 무조건 간다고 했는데 형은 아, 나 KCM 안 갔어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갔어. KCM이랑?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갔더라고요. 어머! 형. 근데 왜 그런 애들 있지? 구라를 엄청 쳐. 뭔지 알지? 갈 때 자동차 뒤를 트렁크로 봤더니 낚싯대가 한 70개가 있어. 근데? 형, 걱정 마. 하나도 못 잡았어. 그래서 뭐가 땡겨 그냥 잡아요 근데 했더니 미끼야 미끼 진짜 저 웃긴 거 그래 형 내가 음식은 최고야 내가 요리 진짜 잘해 그래. 오케이 그럼 진짜. 믿어볼게 근데 뭘 계속 뭐 집어넣는 거야 저쪽에서 시크릿 소스래 그래서 뭐 형 단 된장찌개 먹어봤어? 된장찌개 구라야 달아 된장찌개 그 매실을 계속 집어 매실을 자기 시크릿 주스라는 거야 그러더니 또 거기 우리 갔는데 그거는 민물 생선 알지? 민물 생선 우리 바닷가 그냥 연락 필요 그냥 아니
그냥 비닐을 먹는 것과 그냥 슬리피가 착해서 그거 비닌 거 다 어우 맛있어 하면 방송에서 먹었지. 나는 그래서 슬리피 잘 먹던데. 난, 아, 거짓말 하나 진짜 너무 이 세상에 제일 비리고 손톱 사이 그 비린 냄새가 진짜 한 4일 갔어 진짜. 맞아요. 그냥 착해. 그냥 착한 거야. 그러니까 보고 살지 뭘 그래. 자 우리 저 키시미 말이죠. 최근에 네. 도플갱어 절친이 생겼어요? 아 우리 종국형. 아 종국이랑 네. 원래 친했잖아. 원래 친했잖아. 아 근데 종국형이랑 사실은 돌이켜보면 친하지 못했어요. 네, 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제작자 사장님이 제가 데뷔하기 전에 종국형이랑 셋이서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 음역대에 맞는 교과서적인 그래, 국내 아티스트가 종국이. 이제 종국형을 딱 잡고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막 똑같이 만든 거예요. 아, 종국아 이번에 너랑 똑같이 만들 가수 강창모야. 그때 계시면 그냥 네가 하는 거 그대로 할 거야. 그냥 널 이길 거야. 근데 저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대놓고 그러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근데 종국 형이 노래 듣더니 어 창모야 노래 잘한다. 너 그렇게 계속하면 좋겠다. 조언을 많이 해줬죠. 저는 종국 형이 팬으로서 막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그 뒤로 좀 가까워지지 못했죠. 그렇지, 왜냐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옷도 그래. 똑같이 입혔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머! 누가 김종국이야! 누가 김종국이야! 근데 진짜. 근데 그러면 이제 종국이가 이렇게 입고 난다 비슷하게 입힌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야? 종국이 형 걸 보고 사장님이 이제 그래서 이기려고 이렇게... 종국이 형 이만큼 내리면 이만큼 내리면 이만큼 내리면 아이가 열어버렸어. 이거 아직도 있어요? 추억의 이니셜 목걸이? 예, 저거보다 더 컸는데 저 때는 좀 줄였는데 이만했던 거 사거나 했었거든요. 멋있다. 요거는 약간 저기 느낌 나네, 미스터 추. 맞아요. 추도 있고 약간 좀 주성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약간 주성치 많이 닮았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부은 주성치라고 막 별명이 됐었는데. 박준영 씨 가족 모임 할 때 긴장할 때가 있다고. 아 우리 장모님 이름이 되게 특이하셔. 뭔데요? 이갑수. 이갑수? 옛날에 그... 뭐 여자 이름을 좀 그런데 나 근데 우리 아빠 이름이 성갑이거든. 박성갑. 그래서 난 이름 실수를 했거든. 뭐라고? 수갑이라고. 갑수 수갑 갑수. 그것도 우리 아빠 이름 성갑 그냥. 갑갑하네 갑갑해. 집안에 갑이 많네. 갑갑해. 이제 그 이름 보고 난 웃었더니 이제 우리 장모님은 그 본인 어머니 이름도 못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이름이 하자거든. 하자. 근데 성이 똑같아. 안 하자.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하자죠? 하자. 그래서 아니라고 하자. 안 하자. 옛날에 그 저기 이거 진짜인데요. 제가 옛날에 그 봉은영네 사무실 있었잖아. 거기 그 저기 사모 보시던 이름이 하고파시였어. 진짜로. 하고파 씨였었어. 이봉원 씨한테 물어보면 야 고파하고 하자고 같이 만나면 제일 친한 친구겠네. 하고파 안 하자 안 하자.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 그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너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왜 자꾸 이러니? 왜 자꾸 날 힘들게 하니? 네가 자꾸 이러면 내가 널 떠나보내기가 힘들잖니. 내가 어디가 좋니? 이렇게 매일 고생만 시키잖니. 그리고 너 좀 헐쏜 남자 없는 사귈 수 있잖니. 싫어!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돌아가. 제발 저리 가. 난 네가 싫어. 진짜 싫단 말이야.